차려줬더니 코로 이렇게 한다. 그러다 애들이 짜증을 내요. 왜? 안 숨겨지잖아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올렸었죠. 강아지의 마음이나 이유가 궁금한 행동이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꽤 많은 분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독인더 박스. 예전에 독설TV일 때 많이 출연을 했다가 그래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트 김성진 트레이너와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 트레이너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1층에서 사진도 같이 찍어줬어요.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문철 선생님처럼 펄블리 김블리가 되기 위해서 독인더박스 한번 열심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랙박스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한아름 보호자님의 한콩입니다. 한콩이 두 가지 행동을 한대요. 개껌만 주면 이불로 가져와 묻는 신용을 하거나 갑자기 흥분을 한다, 뭐 으르렁하거나 갑자기 뛴다. 그리고 개껌 말고 이전에도 오리목뼈를 줬더니 코로 이불을 밀어서 묻는 행동을 하거나. 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 사실 우린 좀 아는데, 그죠? 아, 그쵸. 네. 은근히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뭐 똥같이 생긴 오리목뼈 같죠? 네, 오리목뼈를 지금 이불에 막 파묻고 있어요. 그럼 영상 하나 더 봐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한아름 보호자님과 함콩이 허니콤추를 줬습니다. 허니콤추를 줬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자. 아, 묻습니다. 그죠? 아, 네, 똑같이 이제 파묻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이 영상을 봤을 때 한콩이한테 좀 뭐 스트레스 시그널이나 이런 게 좀 보이나요? 스트레스 시그널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아, 저도 지금만 네. 봤을 땐 막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이런 행동을 할 때 보이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그쵸. 콩이한테는 이런 행동이 보이지 않고 전혀 우선... 보이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좀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네요. 어떤 친구들인가요? 세상이. 아, 그쵸. 와, 세동이. 아, 그렇죠. 네, 우리 설세상 이 행동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선은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 행동 자체가 반려견들에게는 정상 행동, 본능적인 행동인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문제 행동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원을 숨기는 거는 당연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숨기는 행동이다. 그러면 왜 숨기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밑에 보시면 바른 간식은 바로 먹거나 아예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이유, 가치가 애매하다.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닐 때,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나한테 어느 정도 가치는 있는데 최고는 아닌 거죠. 지금 먹기는 싫고 남은 주긴 싫은데, 그러면 숨깁니다. 그래서 세상이와 세동이의 행동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아이들의 상태, 얘네가 밥을 먹고 나서 좀 배가 부른 상태일 때도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세상이는 열심히 들고 가서 숨기는데, 세동이는 항상 배가 고프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다람쥐가 숨겨놓고서 내 도토리 어디다가 숨긴지 모르고.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열심히 자라고 이런 맞아요. 것처럼 세상이는 식욕이 그렇게 높지 않은 아이니까 뭔가 주면은 먹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 먹기는 싫으니까 어딘가에 숨기고, 세동이는 세상이가 숨긴 걸 열심히 찾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애매한 가치일 때도 숨기는데요. 식욕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가 나왔을 때, 지금 배는 부른데 너무 좋아하는 거가 나왔을 때 본능적으로 숨기는 행동들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사료줬더니 코로 이렇게 한다. 사료가 아주 떨어지는 가치는 아니지만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사료 주변에서 이렇게 코로 막 해요. 그러다 애들이 짜증을 내요. 왜? 안 숨겨지잖아요. 아마 우리 콩이도 가끔은 으르렁거리고 갑자기 뛰고 이거 아이고 큰일 뻔, 빡쳐서라고 할 뻔했네. 그래서 사료인 경우가 또 그렇고, 어떤 경우는 제가 우리 성트 앞에서 군대 얘기를 하기엔 좀 그런데, 만기 전이요? 전 만기 전이죠. 저는 4주 훈련. 훈련소 안에 있을 때 훈련병들이 가장 아끼는 게 있어요. 종교 활동에서 받는 초코파이예요. 그러면 이 초코파이 내가 너무 좋아하고 가치가 높은데 나 배부른 상태에서 이걸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기죠. 관물 때 막 바닥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다거나 어딘가에 숨겨요. 애들이 뺏어 먹으니까. 그쵸. 그럼 먹을 때도 어디 가서 먹냐?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초코파이 먹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 콩이한테 허니콤추는 훈련소에 초코파이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콩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추후에 이런 행동들이 소유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 지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지금 소유 공격수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콩이가. 근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막 뺏지 마세요. 자주 뺏다 보면 아이들이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독인 덕박스의 첫 번째 시간 한 콩이의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이 콩이처럼 우리 아이의 마음이나 문제 행동이 좀 궁금하시다면요. 웃긴 것도 괜찮습니다. 문제 행동도 괜찮고 모든 것들이 괜찮아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우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독인더 박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 안녕.